불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은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기아 자동차의 K3 차량이고 1.6 GDI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5년식 54,000km 탄 차량.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여러분. 외관 상태 보셨죠? 지금 이 차 가격도 좋고요. 연식도 좋고 키로수도 좋고.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유사고예요. 뒤쪽에 판금이 하나 들어가 있어서 W 표시가 하나 있거든요. 트렁크 리드 쪽에. 그래서 유사고로 나오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색상은 정말 하얗고 예쁜 흰색 색상이고, 여기 엠블럼부터 여기 그릴 보시면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그 번호판은 여기가 조금 미세하게 잔기스가 이렇게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안개등 보시면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너무 퍼펙트한 그런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핸들부터 여기 측면부 이렇게 라인 쭉 찍어주시면 문콕이나 잔기스가 지금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는 90% 정도 남아있고, 타이어 힐 여기 미세한 잔기스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요 90% 정도 남아있고, 타이어 힐 여기 좀 잔기스가 있다는 거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면부 보시면요, 이거는 지워질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지우면 지워질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가 너무 좋고, 연식도 괜찮고 키로수도 딱 알맞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후면부 공간도 보나마나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래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고 공구 알맞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후방 센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테일램프부터 이 측면부 라인 완벽합니다. 너무 완벽해요. 진짜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뒤쪽 2열 공간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2열 공간 보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전체적으로 사용감이 별로 없네요. 사용감이 별로 없고. 외관은 여기까지 봤고, 안쪽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과 차량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열쇠. 카드를 넣어주세요. 시동 소리가 너무 좋고요. 여기 키로수 보시면 54,022km 탄 차량이고, 그리고 여기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 내비가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도 조절 이렇게 한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풍량 조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세다. 네. 완벽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후방 카메라 네,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열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양쪽에 그리고 컵홀더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혼수박스도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스티어링을 보시면 여기 모드 버튼, 여기 뮤트, 여기 트립 버튼, 핸즈프리 기능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에코 시스템 있고, 여기 핸들 열선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우회 실내도 보면 네,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좀 아늑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차량입니다. 안쪽 공간은 다 봤고, 내려서 엔진룸이 어떤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엔진룸 열어서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말 관리가 잘돼 있고, 미세누유나 누유가 없고,
여기 보시면 겉벨트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고요. 네. 앞쪽은 너무 깨끗한 상태도 이루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엔진룸은 여기까지 닫고 내려서 층 정리해드릴게요. 마지막 외관 디자인하고 엔진룸 같이 보셨고요. 마지막 스펙을 정리하자면 여기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 마음에 드시거나 정말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박경호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허위 없는 그날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발로 뛰는 그런 박경호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